슈퍼댄싱 킹 베스트 10에 어떤 아이돌 멤버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슈퍼아이돌 차트쇼 시작해볼까요? 먼저 10위 함께 하시죠. 다른 아이돌은 잘 추지 않는 재밌는 춤을 춰서 재밌는 춤? 이미지 생각하지 않고 뭐든 열심히 추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부드럽고 유연하게 춤을 잘 추는 것 같아서 진짜? 큰 몸집에 비해 섬세하게 잘 추는 것 같다? 큰 몸집 몸집 나왔으면 뭐 말 다 했죠 이거 어? 큰 몸집 근데 재밌는 춤을 춘다, 조건 씨. 아, 근데 권 형도 춤 되게 잘 춰요. 나 댄스 그룹인 줄 알았어. 이게 이미지 생각하지 않고 뭐든 열심히 추는 모습, 저건 전대요. 저건 전대요. 저건 전대요. 좋습니다. 다음 힌트 또 만나볼게요. 어? 아, 그래, 아. 사실,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살짝 해주신 거잖아요. 가려지지가 않아. 아, 근데 아까 피규어 살짝 봤는데 없던 것 같은데? 저도 없었던 것 같아. 다음 힌트 또 있어요? 아. 뽀뽀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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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. 동그리동동. 3, 2, 원. 피규어 중에 제일 큰 거 찾으면 돼. 제일 큰 거. 아니, 클 텐데? 보일 텐데? 에, 너무 작게 만든 거 아니에요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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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데 나 도대체 누구를 찾는 거야? 내가 싫어. 어디? 어디? 에이, 너무 조그맣게 만들었어. 신동 씨 전화 한번 해볼까요? 우리 또 슈퍼아이돌 차트쇼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이라 자고 있을 수도 있어 처음 이렇게 차트에 올라가셨는데 그러니까 형 일어나 한 번 자면 또 못 일어나요 형 안녕 그 신동이 형은 방송에서 좀 약간 장난식으로 많이 추시지 않나요? 아니야. 굉장히 진지하게 추는 거. 아, 진지하게 추시나요? 굉장히 진지하게 추는 거고. 아. 사실 신동 씨가 없으면 우리 콘서트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네. 아이디어도 너무 많고. 아. 그다음에 춤에 대해서 센스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야 되나? 슈퍼 댄싱 킹 10위에 오른 슈퍼주니어 신동이 형! 1534세대 모집단 2.3%가 지지 연령별 선호도를 살펴보니 20대 남성들의 외면 속에서도 1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무려 82.7% 지지로 10위에 등극했는데요 어머! 10대 남성 지지율이 82.7? 형! 정말 대단해요 그도 그럴 것이 고난이도 댄스부터 코믹 댄스까지 다양한 장르의 춤을 자유자재로 잘 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아이돌이라 하기에 조금 비대한 몸매를 가졌지만 놀랍도록 날렵한 몸놀림, 디테일이 살아 숨쉬는 동작 구사까지 아. 맞아, 또 이 형이 이름 따라 대한민국 최고의 네. 코믹 댄스 신동이지 아, 신동이죠 네, 아, 진짜 뭐 등장만 해도 그쵸. 바로 확 변하니까 네, 어마어마하죠 네.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만능 댄서 슈퍼 댄싱 킹 10위 슈퍼주니어 신동 네, 10대 남성 지지율이 82.7%예요. 신동 형이 네. 뽀뽀뽀를 몇 년부터 했죠? 2007년인가? 와... 그때부터 한 4년 정도 했다고 들었는데 네.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이 다 아, 그쵸. 어린 친구들이 4년이 지나서 큰 거야, 애들이. 컸죠? 1534세대에 들어온 거죠. 아... 따밤. 와, 그렇게는 안 돼요. 많이 늘었죠? 괜찮다. 상대방 찬스 저지권! 안 돼요. 아, 신동이 형 전화 왔다. 신동이 형이요? 여보세요? 아, 나 그거 비틀즈 코드 촬영하고 있었어. 아, 그랬어? 힘들지 않았어?
방송이야? 슈퍼 아이돌 차트쇼 슈퍼 댄싱킹 12 우리 신동씨 아 축하합니다. 아이돌 차트쇼가 엠넷인가? 엠넷이지. 아이돌 차트쇼 다 부셔버린다고 그랬는데 아이돌 차트쇼 다 부셔버린다고 그랬는데 왜? 나는 겨우 리뷰해줘? 그냥 얼굴도 중요하대. 그냥 얼굴도 중요하대. 아 그렇죠. 아 근데 기분 좋다. 10이나 좋다. 그치 기분 좋지. 나도 너무 좋았어 아까 형 나와가지고. 아직 은혁이 안 나왔네. 어? 아 은혁이 형 없구나. 없을 수도 있었는데. 아 진짜로? 어, 형이 아, 우리 은혁이 잘 못해? 어 형이 메인이잖아 우리 팀. 우리 마지막으로 어,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해요. 시청자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다. 저희 12회 뽑아놓고 다음번엔 5위 안으로 해주세요. 고마워요 형. 푹 쉬고. 안녕. 형 감사합니다. 안녕 안녕. 연락 드릴게요 형. 아. 어.